북한의 그 어린 청소년들이 하는 아리랑 무슨 메시지 이런 걸 보면서 그것을 대단한 이야기라고 칭찬하고 북한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말한 어떤 이상국가형으로 그리는 그자가 마이클 잭슨이 며칠 전에는 자기는 전환한 사건에 대해서 0.0001%도 못 믿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수 출신이 박사 이런 자가 바로 무식한 배운 무식자입니다. 배운 무식자가 많아요. 왜 배운 무식자가 되느냐? 그 지식이 애국심과 결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사람의 교양이에요. 그렇게 해야 인품으로 바뀌는데 그 지식이 남을 죽이는 거짓말하고 자기 한두말을 하는 흉기로 되면 아무리 배워도 무식자가 됩니다. 이 대한민국은 골칫거리는 게 아니라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다. 또 배운 무식자들한테 무대를 다 마련했다. 마이크도 갖다 대주고 인터뷰도 해주고 언론에서 잘 보셔서 배우를 해준다. 이 구조를 우리가 깨는 것이 천안한 사건을 복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 행동본부가 두 달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명백하게 북한이 저지르던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특이 동향 없다. 북한의 특이 동향 없다. 예단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만 하느냐. 청와대 사람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서 왜 국군만 괴롭히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를 돌아다니면서 국군을 공모를 하고 이것은 김정희 가지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압박하는 활동을 지난 두 달 동안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행동본부가 당초에 예언한 대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아주 역사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가장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저 눈에도 아주 기분이 좋은 또는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역사적인 연설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서 최고의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왜냐? 왜 연설이 진실대로 했기 때문에. 어제 연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지만 저는 입에 담지 않은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 더러운 이름을 굳이 입에 담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연설을 통해서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첫째, 김정일을 테러 주범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25 당시 이후 북한은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대한항공의 파로발기 폭파 사건 등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공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전히 연합정부 통일을 국회 구매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김정일을 한국판 9.11 테러의 주범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신 분은 박수로 하고 김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전쟁 범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3.16 전환한 사태로 유엔의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시면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러운 일입니다. 저 김정일을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박수를 보내주시면 이명박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김정일을 테러 주범, 전쟁 범죄자, 민족 반역자라고 규정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견식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무현은 2007년 10월에 북한에 가서 분배를 하면서 김정일의 만수한 무방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은 전쟁 범죄자, 민족반입자, 테러 죽음 전쟁 범죄자, 민족반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고 같이 손잡고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제 하고 교류를 해야 됩니까? 이제 하고 회담을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골로 보내야 되죠. 김정일을 골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그 수단은 국민행동본부가 저와 김동일 선생님, 김성국 기자 모든 분들이 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제주 해운권을 물리시키라, DMZ의 대북방송 재개하라, 승선 보내자, 이것을 다 이명박 대통령 수용을 했어요. 유엔 안보리에 제소한 것은 물론이고, 다만 무력응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까지 내놓아서 여기서 대북 심리전 방송 그리고 풍선권의 논란, 이게 김정일 죽입니다. 여러분, 김정일 죽이는 방법 간단합니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사상이 중심에 속해 있습니다. 김정일이 버티고 있는 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정보를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일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다 하는 신앙심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수는 것은 그냥 DMZ의 대북방송과 우리가 대규모로 보내는 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행동원부가 약속한 대로 6월 25일을 전후 해가지고 저 휴전선 근방에서 이제는 군대도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이 새까맣게 풍선을 날려보내면 그것이 평양 상공에서 터져서 비라가 기다리고 거기는 1달러도 섞여 있을 수가 있고 초콜릿도 떨어진 나오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거리를 헤매고 산자를 헤매고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경찰들이 따라다니고 하면 그 북한 견디겠습니까?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김정일을 골로 보냅시다. 그래서 어제도 좀 늦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한반도 상황을 준전시 상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김정일과 남침하지 않겠느냐 걱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정일과 남침을 해요. 남침해가지고 제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한반도에서 누굽니까? 김정일이 아닙니다. 김정일의 하루하루는 즐겁게 있지 않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방법으로 가장 맛있는 회를 먹고 가장 맛있는 과일을 수입해서 먹고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지내는 김정일의 하루하루는 아주 즐거운 것 자체일 것입니다. 왜 김정일이가 그것을 포기하고 지가 주로 전쟁을 합니까? 요런 천안한 것과 같은 개인별전을 하지만은 김정일이가 무슨 전면 남침을 합니까? 남침을 하면 그날이 바로 사회수인데 절대 못합니다. 국지전적인 도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되는데 더구나 김정일이가 상대하는 게 대한민국 뿐만 아닙니까? 한미 동맹 아닙니까? 한미 동맹물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김정일이가 전면 남침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쟁나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걱정하는 이 배운 무식자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면 남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도발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군대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남한에서 남한 발견이 나옵니다. 남한 발견을 어떻게 조치하느냐? 그래서 어제부로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이뿐만 아니라 정수권자로서 북한과 대결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고 사령관, 전시하는 최고 사령관이니까 일단.